자, 2부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2부 세미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또 그 사랑에 감동하는 기간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기 때문에?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책을 생명책이라고 부르고, 그러므로 그 성경책 안에는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는 얘기가 나와요. 참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은 일부 세미나를 통해서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은 동물들도 살아날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현대의학이 이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자동 소생현상이라고 영어로 하면, 학술적 영어로 하면 auto resuscitation phenomena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지 설명은 과학적으로는 못합니다. 못하지만 죽은 사람이 옛날에는 의학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끝이다, 돌아온다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했는데, 더 이상 그런 단정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의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입니다. 그렇죠? 전기가 나가버리면 다 전기가, 배터리에 들어있던 전기가 다 나가버리면 핸드폰은 어떻게? 죽어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 핸드폰이 전기 없는 세상에 가면 핸드폰 어디로 가야 돼? 쓰레기통으로 가야 돼. 전기 없이는 핸드폰 아무 소용 없어.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인간도 핸드폰과 똑같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생명이라는 것이 없으면 땅 파고 묻어야 돼. 아무 소용 없어. 그리고 썩어버려. 생명이 있는 한 썩지 않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 저 바깥에 식물들도 살아있고, 이렇게 꽃이 피어있고, 여기에서 이 식물에서 생명이 나가면 어떻게 돼버려요? 죽어버려요. 바로 지금 이 생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명이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요? 기본 여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양 공급을 이 흙에서 해주고, 자, 탄산가스를 받아들여야 되고, 온도가 알맞아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다 그런 기본 여건이 맞을 때 생명이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이 와서 얘들의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을 작동시켜서 이렇게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들을 물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안 돼. 그래서 죽어.
그러나 죽었다고 해서 물 주면 살아나요, 안 살아요? 안 살아나. 죽었지만 뭐가 오면 살아나? 생명이 오면 살아나.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없어도 없어서 없으면 죽는 것이 생명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예요?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생명이 하는 일. 아, 참 놀랍죠. 자, 그런데 그 생명의 본질이 뭐라고요? 본질이 진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기를 다른 말로 하면 생기라고도 부릅니다. 그렇죠? 생기. 그래서 그 생기의 본질은 힘,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뭐 무거운 걸 트는 그런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특히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그런 놀라운 힘입니다. 자, 그 힘. 그래서 우리가 우울증에 걸려있는 친구를 찾아가서 뭐 내라 그래? 힘 내라 그래. 그래서 그 친구를, 우울증에 빠진 친구를 힘내라. 힘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힘내라 그러고 그냥 가면 안 돼. 야, 힘내 그러고 가면 안 돼. 그럼 힘 도로 빠져요. 힘내라 그러면서 힘을 줘야 돼.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맛있는 거 사주고, 위로해주고 사랑을 보여주면 그 친구가 그 사랑이라는 힘을 받고 꺼졌던 세로토닌, 엔도르핀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우울증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옛날에 의과대학 다닐 때, 이제 의과대학 4학년이 되면 3학년 때부터 이제 3학년 2학기부터는 완전히 그 병원에 가서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과에 4개월, 외과에 2개월, 소아과에 뭐 1개월 이래 가지고 전 과목을 다 이렇게 가서 실제로 각 과에 가서 이제 의사, 수습 의사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과에도 한 달 배정이 됐어요. 정신과에 딱 갔더니 참 이쁜 젊은 여자가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돌아왔어요. 꼼짝을 안 해, 하루 종일. 네. 보니까 뭐, 살아있지만, 그반 뭐예요?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밥도 안 먹으려고, 웃지도 않고, 네. 그래서 그 사연을 알아보니까, 유전자가 완전히 꺼져버린 사연이 뭘까 하고 알아보니까, 이 여자는 딸이 둘이야. 딸이 둘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때가 1965년인가 그랬죠. 참 오래전이다. 65년이면 54년 전이에요. 53년 전이야. 53년 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53년 전. 제 나이 22살 때. 보니까 그때만 해도 아들을 못 낳으면 큰일 나.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지만, 아들 못 낳으면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다른 여자. 요즘은 뭐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세컨드를 두도록 하자. 이러니까 남편이 오케이. 자, 이러니까 우울증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예, 그냥 즉각적으로 유전자 팍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가 뭐를 불러드린 거예요? 잡신을 불러드린 거지, 그렇죠? 그건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잡신이 들어와서, 남편도 오케이 하고, 여자는 뭐예요? 그 며느리예요. 이제 두려워졌어. 그렇죠. 이제 자기 위치가 이제 큰일 났어. 그리고 딸들도 걱정이 되고, 자기 자신도 걱정이 되고, 시어머니도 밉고, 남편도 밉고, 또 증오심과 동시에 뭐가? 분노가 들끓기 시작했어. 그러니 잠 오겠어? 네,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이제는 웃음도 잃어버리고, 멜라토닌 유전자까지도 꺼졌으니, 멜라토닌이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잠도 못 자. 이제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뭐, 우울증 심각하게, 이제 밥도 먹기 싫어. 예. 네. 그리고,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은 거야. 네. 그 이 악령들이 하는 일은, 사람을 죽고 싶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고 싶을 때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이 나갔어. 그리고 잡신이 들어왔다. 성령을 거부해버리고 악령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병원에 와서 이제 뭐 영양제도 맞아야 되고 여기 뭐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모든 유전자들이 다 꺼져버렸어. 요즘은 영양 공급을 혈관으로 아주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영양 공급하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 뭐 링게르 비슷한 수액으로 뭐 아미노산 조금 넣어주는데 그거 가지고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요즘은 그 암 환자 못 먹는 환자나 이런 분들에게 이 혈관으로 수액을 주는데 아주 영양소를 잘 맞춰가지고 이 혈관을 직접 놔주어서 환자가 못 먹어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기술이신데, 그때는 그게 없었거든. 그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그때 22살 총각. 근데 여자가 참 이뻐서요.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 불쌍하다. 그런 동정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 어느 날 아침 그 정신과 과장 교수님하고 레지던트 인턴 학생 이래 가지고 이제 아침 회진을 돕는 거예요. 이제 과장 교수님 차 앞장서 폼 잡고 다 뒤에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학생은 제 꼬라는데. 그때 말이야 참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키가 제일 컸어. 그래서 가운을 딱 입으면 제가 과장 같았다.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 나빠하는, 그 당시에 뭐 기분 나쁘면 막, 예, 막 조인트도 까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제 그 선배 이제 교수님 선배 뭐 레지던트 그 요새는 뭐 수령님들도 이제 키 작은 선배들 새끼는 키만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회진 돌 때 꼭 환자들 앞에서 묵사발을 만들어요. 그래서 제일 뭐 나는 아직도 안 배운 어려운 질문을 탁 하는 거예요. 그러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환자들이, 아, 이 사람이 과장이 아니구나. 아,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한국 안 살아, 미국 가. 이게 키 큰 사람 못 살게 하는 나라가, 이게 한국이야. 한국이야.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회진을 탁 하는데, 이 정신과 과장 선생님이 죽겠는데, 탁 그래서 죽겠는데, 큰일이네. 네. 그러더니, 한참 고민을 하더니, 전기 치료해봐. 전기 치료. 야, 전기 치료한 게 있는 모양이네. 이제 그러더니, 턱, 이제 회진 끝나고, 탁, 이런 덩치들이 이제 오잖아요. 와가지고 여자를 이제 막 예전 각식당 가서 이제 끄고 전기 치료실로 데려가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 이제 가서 관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침대 옆에서 다 묶어 팔 다리 다 묶고 요즘은 안 묶고 할 거예요. 요즘은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건데 그때는 기술이 발달하는데 다 묶었어. 묶어가지고 이제 강력한 전기를 이렇게 여기다 대고 스위치를 확 누르면 강력한 전기가 들어가. 그러면 뇌가 일시적으로 마비가 되면서 환자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간질 경련하듯이 참 복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딱 끝나면 환자는 무의식 상태, 혼수 상태, 정신 없어. 그리고 나도 푹 잔다고 해. 그래서 한 3시간 잤나 4시간을 잤나 환자가 깨났어요. 깨나더니 그 전에 좀 관심이 있으니까. 그 이상하게 웃네. 밥 달래, 밥. 와, 밥을 안 먹던 환자가 밥을 먹겠대. 먼저 밥을 먹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전 놀래가지고, 와, 밥 먹는다, 저 환자. 그러는데, 밥 다 먹더니, 저기 이렇게 보더니, 탁구 치실래요? 오! 그래서 치자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너무 궁금해. 이게, 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뭐예요?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냐, 이거지. 예. 네.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려라. 제가 정신과 과장 교수님 방에 뛰어들어갔어요. 교수님, 지금 전기 치료 후에, 밥도 먹고 탁구 치자, 그럽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고. 저는 그때 그 변화를 보고, 너무 놀라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 순간에 저는 정신과 의사가 되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하고 전기치료 기계 하나만 있으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다 한 번씩 치쳐줘.
아시겠죠? 그러면 되겠다 싶어. 야, 그럼 정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온다고. 이야, 이거 참 이상하구나. 그래서 이 전기치료를 팍 하면요, 이 최근에 있었던 기억, 이런 기억력이 마비가 돼요. 근데 그때는 그것도 잘 몰랐어. 그래서 이제 하여튼 과장 교수님 방에 들어가서, 교수님, 왜 지금 이렇게 변했다고? 전기가 뇌에 들어가서 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냐? 라고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과장 교수님 제 얼굴을 다 쳐다보더니, 우리도 모른다. 해보니까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그 이면에 있는, 그 이론, 어떻게 해서 전기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오는지 모른다. 야, 그걸 알아내야지. 그렇죠? 야, 그래서, 야, 하여튼 효과가 있으니, 이거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나는 정신과의사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나와서 탁구 치고, 그래서 이제 이튿날도 탁구 치고, 그런데 둘째 날 이제 오후쯤 되니까 여자가 다시 뭐예요? 다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날도 탁구 쳤어. 그런데 셋째 날은 기분이 훨씬 더 다운이 돼. 하루하루가 달라요. 넷째 날에는 탁구 치지, 탁구 안 친대. 다섯째 날 되니까 옛날로 거의 돌아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제 회진을 하면서, 과장 선생님이 전기치료 한 번 더 해. 그래서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정지로. 그래서 또, 좋아져. 좋아졌는데 첫 번째만큼 좋아지진 않았어. 자, 이게 다 모든 것이 내성이 생긴다. 응? 그러니까, 또, 좋아졌다가 또 나빠지는데, 이제는 뭐 한 나흘 만에 본래 상태. 또 하래. 그게 항암 치료하고 똑같아. 그게 낫는 게 아니거든. 왜 낫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나요? 예? 그렇죠.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원인이. 원인을 해결해줘야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유전자를 끄는 두려움과, 증오와, 그 분노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렇죠? 환자가 이제 전기치료를 하면은 깜빡해, 당분간. 그런 건 뭐예요? 잊어버려. 잊어버리고 이제 전기가 팍 들어가니까 또, 꺼졌던 엔돌핀, 세로톤 유전자가 뭐예요? 반짝하고 또 켜질 수가 있어. 결국 유전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에 반응하니까? 전자파에 반응하잖아. 근데 이런 이론이 그때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한 네 번을 받았나? 받고는 그 다음에는 아무 반응도 없어, 이제. 전기치료 무효? 그 뒤는 어떻게 해?
밥도 안 먹고 술술 시들어서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손 쓸 수가 그러면서 야 정신과 의사 돼봐야 소용없구나. 전기치료도 소용없고 참 마음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여자를 낫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낫습니까? 네? 자, 물론 그 여자가 이제 뉴스타트로 와가지고 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아는 것이 뭐다? 힘이다. 진선미가 그 생기의 본질이라는 것. 그 진선미를 다 함께 합하면 뭐가 된다는 것? 사랑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랑이 꺼진 유전자를 다시 재작동시키는 그런 생기가 된다는 것. 이런 거를 깨닫고 그렇죠. 아 결국은 시어머니 이 악령들이 시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를 해서 내가 나도 증오하고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이래서 내 유전자가 꺼졌고요. 그거를 깨닫고 이제 누구한테 집중하면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시어머니를 용서하고 그래야만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거는 이제 궁극적인 가장 이상적인 다른 사람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변해 하면 맞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뜻이 변하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내 뜻이 변화. 내 내면의 환경이 변하게 됩니다. 내 유전자는 다시 회복해서 내 우울증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건데. 그러나 그때 뉴스타트도 없었던 거. 또 그 여자한테 그 환자한테 이런 식으로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뉴스타트 안 돼. 에? 아 남편이 돌아가요. 그렇죠. 남편이 병원에 오는데, 병원에 와서 뭐라 그러는데, 여보, 나는 정말 아들이 갖고 싶어서 그때 그랬지만, 당신 없이는 내가 도저히 못 살겠더라. 다른 여자가 들어와서 아들을 낳아준다는 생각, 어머니 생각대로 하려고 해봐도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였어.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 네? 짠! 이래서 말 한마디로 병은 날 수 있다, 이 말이야. 어떤 말? 사랑한다는 말. 그 사랑? 을 느낀다는 것. 그리고,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유전자가, 그 여자는 유전자 안에서 짱 켜졌어요. 근데 이제 여자들이, 한컴한 게 있어. 켜졌는데도 안 켜진 척 해. 켜졌을 때 켜졌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예, 네, 근데 딱 켜졌으면서도, 켜졌으면서도, 안 켜진. 어떻게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 남자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자들이 무서워. 자,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일단은 뭐라 그러냐, 유전자 안 켜진 척하면서 그럼 어머님 뭐 어떻고? 그때 이제 남편이 여보, 아무래도 어머님하고 한국에서는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호주 이민 알아보고 있어. 그때 여자는 오가! 아, 우리 남편이 나를 이만큼 엄마보다는 결국 나를 선택하고, 여자는 그게 필요하더라고. 당신이 누구보다도 나를 선택하냐 이거야. 그렇죠. 그것만 알면 여자들은 짜잔. 예. 결국 그러면 그 여자 낫지 않겠어요? 뭐 당연히 낫지. 전기 치료고 약이고 이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이 사랑의 힘은 큽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사랑도 그만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진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경험하는 이 환자하고 아주 유사한 환자가 저기 하나 와 있어요. 죽을 뻔했어. 왜? 죽으려고 뭐요? 진짜. 그걸 일곱 번이 다섯 번. 목도 그러고 목도. 그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랑,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 이거를 탁 깨닫고 그냥 완전히 변해버렸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제 아마 경험도 말씀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옆에 그 하얀 말이 통할 거야.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그 옆에 하얀 천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조금 받아들여서 굉장히 좋아진 상태인데. 그래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은 그 정도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있지만 아무리 인간의 사랑이 커도 죽은 것을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인간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그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진짜 생명이지. 그렇죠? 생명의 확실한 정의는 뭐냐면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어떤 힘을 생명이라고 부른다. 그거를 생기라고 부른다.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의 사랑은 죽은 것을 살릴 수 없어요? 왜 없을까? 그것은 여러분,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모성애죠. 엄마의 사랑이지. 네, 모성애. 그래서 그 모성애인데, 아무리 모성애가 강해도 죽은 자기 아기를 살려낼 수는 없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 인간의 사랑치고 가장 강한, 아무리 강한 사랑일지라도 생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성경에 보면 벌써 성경은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 자, 그래서 그 흙이라는 것은 이런 흙 속에 들어있는 각종 뭐예요? 화학 분자들, 탄소, 수소, 질소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몸은 흙으로 구성됐어요, 안 됐어요? 구성된 거. 그래서 머리카락도 이것도 다 그런 물질이야. 다 물질에 불과해. 우리 세포, 유전자도 물질이야. 핵산이라는 DNA라는 물질에 불과해. 그러니까 모든 물질로서 눈썹도 만드시고 안에 눈도 만드시고 입안에 혀도 만드시고 그래서 신품 사람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살아있어 죽어있어요? 죽어있어요. 자, 여기다가, 여기 이제 신품 핸드폰이에요. 여기다 뭐를 넣어줘야 돼? 전기를 넣어주면 작동을 시작하듯이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어주셨다? 생기를 불어넣어주셨다. 그래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장. 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사람이 됐어요. 성경은 인간, 이게 이제 성경의 인간론이야. 성경은 인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이 제일 과학적 이론입니다. 그렇죠? 왜? 사람, 너희들은 다 물체에 불과하다. 너희들이 살아서 활동하는 것은 결국 뭐 때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생기, 그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과학적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받아가면서 살아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게 다리야. 그걸 안 믿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삽니까? 밥 먹고 산다고 생각해. 또 밥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밥만 먹으면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이제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자동차에 휘발유 탱크에 휘발유만 넣어주면 차는 활동한다는 얘기와 꼭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 운전수가 있어야 돼. 운전수 없으면 차는 뭐 어디다 절벽에 떨어질지, 강으로 기어 들어갈지, 지 마음대로 혼자 놔두면 안 돼. 그렇죠? 반드시 운전수가 자동차를 운전해줘야 돼. 그래서 자동차의 생명은 사실상 누구요? 운전수. 사실 운전수가 기름도 넣어주잖아.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 과학에 알고 이게 그냥 뭐 종교적인 어떤 말이 아니라.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엄마의 사랑은 왜 하나님의 사랑보다 힘이 약해서 생명까지는 못 될까요? 그것은 사랑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김정은이라도 뭐예요? 사랑.
오히려 김정은이를 더 사랑한. 왜? 이상구하고 김정은이하고 비교하면 이상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경을 덜 수도 돼. 그런데 김정은이는 하나님 같은 거 없다니까 하나님이 더 신경이 뭐예요? 써요. 그래가지고 이 어디로 튈지를 모르니까 항상 하나님은 김정은이 걱정하고 있다. 이상구는 뭐예요? 하나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김정은 어디로 튈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김정은이 쪽을 죄가 많다고 합시다. 그렇죠? 이상구 쪽은 죄가 좀 덜해.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더 차고 넘치나니.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와, 하나님 이상구 박사보다 김정은이에게 은혜를 더 부어줄 계신다. 어떻게 생각하면 말도 안 돼. 어떻게 생각하면 뭐예요? 감동적이지. 그런 하나님이라면 김정은이에게 이상구 박사한테 베푸는 은혜보다 김정은이에게 부어주는 은혜가 더 크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자신 있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을 김정은이 같은 그런 악한 김정은이도 뭐 인간적으로 마주 앉으면 막 그렇게 악하겠습니까만 그게 다 뭐예요? 이 권력 유지를 위한. 예?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김정은이를 아직도 자기 품으로, 생명의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사람을 내품고 계신다.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 그런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게 그 뭐가 말도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예? 뭐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에게는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니까 못 믿어. 예? 말이 되면 금방 믿죠. 그렇죠? 요게 문제라.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죄가 많을지라도 은혜를 덮어줘. 그럼 거기에는, 은혜에는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조건이 없다는 말이에요. 조건이 없다. 은혜는 무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며 이 은혜는 뭐예요? 사랑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 뭐예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 사랑. 그러면 그러니까 이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사람 만들게 하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런 정말 말도 못하게 악한 세상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바보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 놓으면 이런 악한 세상이 될 것인데
그런데 왜 창조했어? 이렇게 하면 할 말 있어 없어? 할 말 없어. 하나님 바보 돼버려. 그 하나님 좀 모자라시는 것 같아. 다 알면서. 자, 여러분 암 걸려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아, 이럴 줄 알면서 왜 인간을 만들냐? 그럼 하나님 할 말 있어 없어요? 할 말 없어. 그런데 왜 만들었을까? 네, 그런데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은 뭐 암에 걸려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암 말고도 여러분 비참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 어. 뭐 이 대한민국이야 정말 네? 이제 국민 소득 4만 불 시대로 아니야 4만 불이 아니라 네? 3만 불 시대로 들어갑니까? 이거 잘 사는 나라야. 참 잘 사는 나라.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참 이 나라는 아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뭐 여러분 뭐 동사무소 뭐 가도 뭐 척하면 척이야. 척하면 탁탁탁하면 다 툭나고 뭐. 여러분 미국 가서 동사무소 가서 해보세요. 이게 이렇게 잘 안 돼 있어. 독일 가서 그 자리에서 척척척척. 제가 미국에서 서류가 하나 지금 필요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3주 기다. 종이 한 장인데. 그래가지고, 자, 그러니 이게, 이 나라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예. 네. 여기 우리 하와이 아가씨가 잘 알지. 예. 네. 그래서, 인도를 한번 갔다 오더니, 막, 아이고, 막, 대한민국 이제 됐다. 미국도 이게 착착착착 안 돌아. 하여튼 IT 강국이라 그랬더니 잘 돌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비참한 꼴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자 이럴 줄 알면서도.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젊은 엄마로서 이제 임신을 했는데 아 초음파 검사를 이렇게 해 보니까 장애아야. 그럼 어떻게 해요? 낙태시켜. 태어나봐야 뭐예요? 장애한테. 사람 구시 못할 텐데. 그만큼 우리의 사랑은 약해. 장애, 아야. 좀 건강한 애기가 나와야 사랑해. 그러니까 요거 뭐예요? 조건적이요, 무조건적이요? 그럼 우리 사랑은 조건적이라서. 그래서 엄마가 아기를 아무리 사랑해도 또 뭐 엄마는 자기 아기만 사랑하지 남의 아기 죽어봐야 별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모성애를 아무리 비교해봐도 이건 잽이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것 같은 모성애마저도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될 수가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 생명이란 것은 오로지 누구의 사랑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요? 그래서 중병으로 여러분이 지금 투병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가장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중요하지만 특히 여러분에게는 생명이 뭐예요? 결정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지금 계시다. 그러니까 이 생명을 근제 생명은 생명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생명에게 생명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생명을 받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데 생명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시간을 투자해야 돼. 사실 시간을 투자해야 돼. 시간 투자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무슨 말 합니까? 시간이 그래서 시간이 돈이지. 시간이 생명이야. 그렇죠? 그게 이 보세요. 얼마나 생명이 돈한테 꿀려 있는지. 그렇죠? 시간이 생명. 그 생명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시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왜? 시간이 생명인데, 그 시간을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위하여, 이 은혜를 이해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는 이 무조건적 사랑을 참 이해하기가 뭐예요? 힘들고 김정은이한테도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시다 그러면 괜히 기분 나쁘다고. 어? 이제 그런 그만큼 우리의 사고 방식은 무선적으로 세뇌가 돼 있어요. 조건적으로 세뇌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무조건적 사랑이 접수가 잘 안 그래서 접수가 안 되면 뭐가 잘 안 와요? 감동이 안 온다고. 아, 그게 말이 되냐? 아, 이제 이러다 보면 알기도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이해를 잘 못하니까 믿기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생명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은혜를,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면서, 뭐로 주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셔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것을 조건 없이 주는 걸, 그리고 상대방이 기뻐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살리기 위하여, 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조건 없이 도움을 줄 수밖에 없잖아.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한테 조건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구원해주면 1억 줄래, 안 줄래? 이래서 하면, 이래서 하면 구원을 받고도 감동이 돼, 안 돼? 아, 이 새끼한테 1억을 또 줘야 돼. 이러면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언제만 감동이 있어?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는 그를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래요? 예. 네. 그거를, 그 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데, 이 우리가 생명을 받는 것을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래요. 왜? 죽을 인간이 뭐요? 살아나는 거니까 그거를 구원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는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받는 이거를 전부 합치면은 뭐요 이게 이 구원, 이 생명, 무조건적 사랑, 이 은혜를 이 뭐라 불러 이런 거를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 네? 네? 선물, 선물, 선물이지. 여러분, 선물 받는 거지. 네. 선물의 조건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선물이 다 조건부터 안 붙어. 다 조건, 이거 주니까 알아서 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구원, 생명, 무조건적 사랑. 은 뭐예요? 은혜는 뭐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우리 인간의 선물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인간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완전히 따라. 그래서 보세요. 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예요?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 우리는 뭐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서? 조건적 사랑 속에서 죽어가고 있어. 조건적 사랑 속에서 우리가 받는 거는 뭐밖에 없어? 스트레스밖에 없다고. 감동 없어. 감사 없어. 다 조건적인데 뭐 감사할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로 갈 수 있을까? 11조를 더 많이 내야 될까? 이런 스트레스만 받다가 점점 유전자만 꺼지고 죽어가고 있는 너희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다. 정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야 살리셨다. 무슨 말이 하고 싶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탁 나오는 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 말을 시작을 해요? 믿자 이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응? 우리는 뭐 우리가 주는 선물은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무선물이요? 뇌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뇌물을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만큼 우리는 썩었다. 우리의 정신 상태가 이렇게 썩었다. 우리는 뇌물을 주면서 선물 줬다. 뇌물 받아놓고 뭐예요? 선물 받았다. 그 선물이라는 말의 뜻이 확 다 타락돼 버렸어. 우리가 그만큼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만큼 무선적으로 타락했어요. 조건적으로 타락했다. 자, 자, 너희를 살렸어. 그때 너희가 그 조건적 사랑,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은 뇌물 주는 풍속, 그렇죠? 그 조건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악령들이에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예요? 이 악령들이라. 악령들이 조건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신데 악령들은 뭐라고 인간을 속였냐면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너희들 돈 많이 잘 내고 그러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천국 갈 거고 안 하면 뭐예요? 지옥 갈 줄 알아라. 그것은 악의 영이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전에는 그래서 안 그래서.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조건적 하나님을 가르치고 자기도 조건적으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깨닫게 된 사람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다가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무리 조건적이고 그렇게 타락해 있어도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자, 말 안 들으면 뭐요? 야, 죽으려면 죽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비참한 세상이 될 줄을 다 아시면서 인간을 창조해내신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 제가 물어놓고 아직 대답을 안 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다 알면서 그게 예? 그런 분이 하나님이야.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게 장애자다. 애기 낳아봐야 뭐예요? 인간 구실 못한다. 그러면 낙태. 그런 사랑을 인간 같은 그런 사랑을 가진 즉 잘생긴 놈이면 더 좋고 뭐 이런 조건적 사랑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은 창 만드셔야 되고 또 하나님은 그럴수록 장애아일수록 하나님은 뭐를 더 주시겠다? 사랑을 더 주실 각오가 돼 있으니까 창조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거, 내가 암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장애자들이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장애자가 태어나면 또 얘들이 암에 걸리면 뭐요? 내가 뉴스타트를 보면서 고쳐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고 창조하신 거라고. 박수! 이 박수 치는 순간이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이 무조건적 사랑을 이제 느끼는 순간이야. 그때가 유전자가 켜지는 순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것은 나는 사랑이야. 그래놓고 장애자한테는 안 줄래. 이러면 그게 사랑 맞아요? 아니지. 그거는 거짓 사랑이야.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 진정한 사랑은요. 사랑을 줄 대상이 있어야 자기도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놓고 야 걔네들 인간들 만들어 놓으면 골치 아플 텐데 나만 내 혼자 살란다. 그럴 바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자신도 없어지고 싶은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골치 아픈 자식들이 있어도 골치 아플수록 사랑을 더 주는 거니까 나는 그래도 만들 거야. 와. 네.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을 줄 하나님이 다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식물이, 네? 식물지능이라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자, 애벌레가 잎사귀를 갉아먹어. 애벌레가 먹으면 소화가 안 된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하고, 그래가지고 애벌레가 배탈 나가지고 잎사귀에 붙어 있지 못하면 땅으로 떨어지면 개미가 애벌레를 잡아.
이건 식물이 알아서 할 일은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식물을 이러한 식물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렇게 애벌레가 갉아먹을 수도 뭐예요?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애벌레로부터 이 식물을 어떻게 보호해야 될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유전자를 만들어 놓은 거야 미리.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이 인간을 창조해내면 결국 뭐예요? 사단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오해시켰어. 하나님도 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쳐가지고 인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기적으로 되고 욕심쟁이들이 되면 결국은 암에 걸릴 거라는 것을 뭐요? 알았으니까 T세포를 만들어가지고 암세포 죽이는 유전자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대로 T세포 그 유전자를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켜줘가지고 암세포를 죽여서 암이 치유되도록 딱 해 놓으셨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럴 때 이야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구나. 그렇잖아. 우리 여기 이기준 회장님.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었어. 그러나 진짜로 여기서 이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네 생명이네. 그래서 나답시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뿅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그렇지. 벌써부터 뿅 가고 있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기준이라는 아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다시 만들겠다는 그 계획 안에 뉴 스타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런 것을 깨닫는 게 이게 진정한 이치, 그거를 진리라고 해요. 이치, 이게 진정한 이치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을 창조해가지고 암 걸리고로 만들고 그래. 그거는 누구 소리요? 그 악령들의 소리. 악령한테 내가 속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정한 이치를 밝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암도 낳고, 정말 이 진정한 이치, 하나님의 생명의 이치, 생명의 진리야. 이걸 깨달아가지고, 지금 여러분 주위에 그렇게 악령들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낳은 것처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2부 세미나의 목적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여드리고 끝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뭐요?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뭐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뭐라? 이미 얻은 것이라. 이미 얻은 것이라. 나한테 뇌물을 많이 갖다 주면은 내가 구원을 줄 예정이 아니라 나는 이미 내 아들을 희생시켜서 너희를 위하여 희생시켜서 너희를 이미 구원해놨다. 받아들이라. 믿고 좀 받아들이라. 그래서 얼마만큼
그래가지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이 지금 속초 설악산에 앉아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은 이미 뭐요? 하늘에 함께 있는 존재로 본다 이 말이야. 이거를 믿기가 보통 여러분은 참 이거를 이 말을 듣고 박수를 치는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 보통은 이상하다. 믿을 수가 뭐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믿을 수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박수를 칠 수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있으신 분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네. 성령이 성령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성령이 없으면 뭐라 그러게? 성령 없으면 뭐라 그러게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안식일 교회에서 저를 비판할 때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그들이 듣고 뭐라 그래요? 그러면 막 살겠네. 그러면 뭐요? 막 산다는 얘기. 이렇게 가르치면 막 살게 되니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 무선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요? 조건적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조사해서 내가 품성이 성품에 하나의 점도 없이 되어야만 본받을. 그러면 우리는 맨날 뭐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이럴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 피 흘리셔서 우리를 이미 구원해 두셨다. 이미 우리를 하늘나라에 앉히셨다는 말을 믿을 수 있겠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힘 나겠소? 힘 안 납니다. 이거 앞으로 열심히 뛰어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탁 받아들이면 그래서 그 구원은 뭐라고? 우리 함께 앉히시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뭐요? 아, 얻었다. 은혜로.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여기 뭐요? 여기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던 십자가에서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야. 선물이다. 하나님은 여러분께 뇌물 주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줬으니 알아서 해. 만약 알아서 안 하면 잘릴 거야. 그 선물을 내가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일단은 선물 줘놓고 봐. 아시겠죠? 선물 주면 쓰레기통에 쳐놓고 아무렇게나 살 거 아니야? 지 마음대로? 왜? 이제 내가 구원을 줬다 하니까. 그건 안 되겠네. 그럼 조금 바꿔야 되겠네. 조건은 뭐예요? 이렇게 이런 것은 악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공짜 구원, 하나님의 뇌물 아닌 뭐야 선물로서의 구원을 주신 것을 두고 뭐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처럼 감동을 받지 못합니다. 감동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뭐라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조건적인 인간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틀렸다고 보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무조건적 사랑이 자꾸 틀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무조건적 사랑이겠지 하지만은 실제로서 자기 생각 가능성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이게 성령을 받아야 아 사사건건 내가 그래 내가 정말 조건적인 인간이구나 무조건적으로 변해야 될 텐데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감동을 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여러분 이 감동 속에서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생명의 감동 속에서 이 2부 세미나가 잘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 유전자 다 켜져서 치유되고 하나님의 뿅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 우리들의 인간의 선물과 다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신 그 생명의 선물,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선물, 그 구원이라는 선물. 이제 우리는 내 암이 어떻게 나을까? 라는 관심보다는, 아, 이 하나님의 그 선물을 우리가 아무런 의심 없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으로 우리의 이 성령의 전기치료를 받아서 정말 그 놀라운 충격적인 사랑, 전기충격이 아니라 성령의 충격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 모두 켜주시고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충만한 사람 생명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 충만한 생명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